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콩대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화 선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GLM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Generalized Linear Model. 이 GLM의 경우는 종속 변수가 이산형이거나 혹은 음수일 수 없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두 개의 분석이 있는데요. 포화송액이 분석이랑 이제 로지스틱액이 분석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포화송 제가 뭐라 그랬죠? 단위 시간 혹은 단위 공간 내에 발생한 어떤 사건들의 집합에 대한 리그레션 수행한다. 이런 경우 뭔가 종속 변수가 이제 가산형 혹은 도수형일 때 이제 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운트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해가지고 뭔가 도수형일 경우에 이제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항형 이제 바이노미얼 이항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코로나 백신 맞았으면 1, 뭐 아니면 0 이런 어떠한 이제 더미 변수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럴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한다.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GL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GLM. GLM 이제 지난번에 다 했던 것들이죠. 포화송 리그레션 할 때 이제 패밀리에 포화송 이제 넣고요. 바이노미얼. 바이노미얼을 패밀리에 넣으면 이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각각 수행한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뭐 개수 이제 개수 정보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아누바 분산 분석표 나타나는 것이고 지난번에 다 했던 것들 그냥 한 번 더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이제 포화송 리그레션 이제 수행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의 정보들이 지금 나타나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코이피션트, 그러니까 개수 해석, 개수 해석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와 같이 추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어떤 아노바를 이렇게 뭐 객체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렇게 분산 분석표가 이제 나타나더라. 뭐 그런 것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제 종속 변수가 이항형일 때 보통 더미 변수 많이 쓴다 그랬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모형 정보들이 이와 같이 출력이 되었더라 해가지고 아누바표까지 해가지고 뭔가 일반화 선형 모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까지 했던 어떤 영상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그냥 뭐 포화송 회귀 분석이랑 이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더라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